브로코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. 과거에 이제 동독에서 탈출할 때와 유사한 거죠.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그 서독까지 데려오는 어떤 그런 그 브로코들이 있었는데, 여기는 이제 돈이 필요한 곳이죠.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에 2만 명의 탈북자가 와 있는데, 이분들이 돈을 댑니다. 북한에 있는 가족, 친척, 또 친구들을 데려와 달라. 돈을 지불하면 그 돈에 맞게 브로커들이 이제 그걸 운반을 하는 것이요.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비행기로 올 수가 있고, 또 적은 사람들은 배로 올수 있고, 더 적은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쭉 와서 저기 베트남까지 이제 가게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이 브로커들이 한 10년 탈북이 한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브로커들의 활동이 아주 정교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그 웬만한 사람들 다 이제 오게끔,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대한민국까지 이제 그런 그 브로커 루트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.